12년 넘게 사용해온 충청북도의 별칭과 상징 이미지가 민선 8기를 맞아 새롭게 바뀝니다. 기존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산과 태양 물을 형상화한 상징은 오는 7월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. 정재용 기자입니다. 기존 충청북도의 브랜드 슬로건, 쉽게 말해 별칭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입니다. 지난 2011년 이시종 전지사 때 정한 뒤 12년 넘게 써오다 김영환 호 출범과 동시에 사용이 중단됐습니다. 별칭은 상징 이미지와 더불어 충북의 이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구로 민선 2, 3기의 바이오토피아, 상표 등록을 시작한 4기엔 경제특별도, 5기부터는 현재와 같습니다. 민선 8기를 맞아 바뀔 새 별칭의 잠정하는 중심의 서다입니다. 국민 투표까지 거쳐 정했는데 충북이 모든 곳,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뜻과 한자 중과 심이 합쳐져 충북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짧은 단어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품고 있고 우리 충북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오롯이 잘 드러내 주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별칭에 비해 한 단계 아래 개념으로 민선 8기 도정 방침이자 핵심 메시지인 충북을 새롭게, 도민을 신나게는 그대로 쓰입니다. 별칭이 충북의 새 이름이라면 새 얼굴인 상징 이미지도 바뀝니다. 25년 전에 만들어진 산과 태양, 물 조합에서 벗어나 새로운 충북의 정체성과 상징을 담을 예정입니다. 전문업체와 청년참여단, 국민 공모를 통해 별칭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할 계획입니다. 충청북도의 가치를 이번에 출시하는 우리의 브랜드에 온전히 담아 도민의 자긍심을 한층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충북의 새 이름과 얼굴은 수정 보완을 거쳐 오는 7월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에서 확정 발표됩니다. 충청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25년 전에 만든 마스코트 고듬이 바르미도 교체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